김재림이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박이야. 나 방금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차 봤잖아. 저 이상한 차 아니야? 과장님. 그거 제 차예요. 아, 왜 근데 번호판이 없어? 아니 제가 어제 야근하고 회사에 주차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글쎄 번호판을 떼어갔더라고요.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번호판을 떼가? 사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자동차세를 못 내긴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과태료도 아니고 번호판을 떼가? 세금을 얼마나 안 낸 거야? 작년에 사고 한 번도 안 냈어요. 아, 김대리 하나원큐 전자고지 살림 몰라? 어?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니까 까먹기가 쉽잖아. 미리미리 등록해서 알림 오게 해놓으면 얼마나 쉽고 편해. 아니 하나원큐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알림까지 싹 다 된다고. 역시 과장님 모르는 게 없으시다니까. 그럼 당분간 제가 과장님 차 좀 빌렸어도 될까요? 김대리 지금 당장 하나원큐에서 알림 등록부터 해주세요. 얼른. 김대리의 슬기로운 전자알림. 하나원큐에서 모바일 고지서 신청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알림까지 원큐에. 전자고지서 알림도 스마트하게. 어? 과장님, 저도 전자고지서 알림 서비스 등록했습니다. 하나. 진짜. 근데 과장님, 자동차세도 잘하시고 차에 대해서 완전 해박하신데요. 오,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 그럼, 나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지. 근데 면허 언제 따신 거예요? 한 10년 됐나? 이래봐도 나 카트라이더 10년 차야. 내가 카트라이더요? 그럼 운전면허는요? 나 면허 없는데?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해.